연습이 중요할까요? 전공자에겐 당연히 정말 중요하고 필수입니다만 아마추어에게 과연 이 스케일 연습이 중요할까요? 스케일 연습을 해야지 손가락이 잘 돌아간다는 이상한 맹신을 가지고 스케일 연습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말하는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면 1번 첫 번째 스타일의 장조 또는 단조로 구성된 악보만 주구장창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번 스타일의 스케일 연습만을 연습해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우리 이제 프로 연주자나 전공자들이 말하는 스케일 연습은요, 2번이나 혹은 3번 악보 스타일처럼 장조와 단조를 포함한 음계에 여러 가지 패턴의 스케일 연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 연습의 목적과 이유는요, 정확한 온지, 그리고 정확한 음정과 음정 간의 간격을 이해함과 동시에 장조와 단조 같은 음계의 구조를 익히고 다양한 패턴을 연습함으로써 어렵거나 익숙치 않은 리듬의 음계를 마주쳤을 때 손가락이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게 연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추어들은 이런 패턴 스케일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연습하는 게 100번 옳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패턴 스케일 연습이 가능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일주일에 1시간 내외밖에 연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신다면 스케일 패턴 연습은 생략하시고 차라리 연습하시는 곡에 잘 안 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본인이 목표한 수준과 이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아마추어 분들의 연습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클라리넷 협주곡 수준의 곡을 연주할 게 아닌 이상에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케일 연습이 효과보다는 시간 낭비가 크다는 생각이거든요. 저의 그 클라리넷 레슨 경험상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도가 잘 나간 상황이지만 실제로 저는 성인 한 분을 랑게누스와 병행하면서 한 레슨 한 8개월 정도 했을 때 낮은 레벨의 협주곡급의 곡을 무대에 이렇게 올려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셔서 레슨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연습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스케일 연습이나 이런 것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악기는 이 클라리넷은 많이 연습하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투자가 많다고 해서 실력이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교재입니다. 스케일 연습하실 시간에 랑게누스를 조금 더 연습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의 그 각 부분별 연습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레슨 선생님의 설명과 더불어서 이해하고 연습하신다면 1권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패턴 스케일 연습만 하셔도 스케일 연습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잘 불고 싶어서 손가락이 잘 돌아가고 싶어서 스케일 연습에 제대로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칼 베어만이라는 사람이 쓴 클라리넷 한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제가 추천할게요. 이 교재는 정말 다양한 패턴의 그 스케일 연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뭐 장조, 단조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배우는 음악, 이 클라리넷은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서 이 음악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이걸 극복해서 나의 실력이 이렇게 일취월장했을 때 음악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클라리넷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이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영상이 여러분의 클라리넷과 조금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클라리넷에 도전하시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